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이 시점에서 절대로 손절 금지입니다. 자, 손절 금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손절 금지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현재 1월 7일 일요일이고요. 자,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상장 일주일 전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앞전 영상에서도 지속적인 하락 나와줄 거다. 우리 하단 부분에서 이 저점 부분에서 평단가 작업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아직도 손절하시고 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평단가 작업을 물타기를 이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서야 이제 문의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DS 단속 진행될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세력이 털어 먹을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등 시켜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상승 반등을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보합권 이제 마이너스 퍼센트가 좀 낮아졌을 때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손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계속 털어 먹으면서 지속적인 하락 나와주다가 다시 반등 올라오게 되면서 모든 물량 이렇게 매집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매집 들어가고 있는 거 누구라 말씀드렸죠? 스톤브릿지. 자, 이 사모펀드 애들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지난 시점에서도 하락 나와주게 된 계기 결국에는 이 사모펀드 물량 이 42만 주가 나와주기 때문에 하락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매수하지 말아라. 매수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을 알아보면은 자, 이제 DS 단속 23년도 마지막 IPO 주였죠. 마지막 IPO 주였는데 이 IPO 주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특징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마이너스 50% 지점까지 하락하게 된 뒤에 빠르게 급등 올라와 줄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만원, 이 2만원 선에 주가가 있었는데 하락이 나와준다. 자, 마이너스, 자,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은 이제 만원 선까지는 하락이 나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 빠르게 급등 15,000원 부근까지는 나타나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탈출, 자, 탈출이 아니라 결국에 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분명히 매수하라, 이 평단가 작업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명확한 근거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무슨 종목 있죠? 자,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 종목부터 보면은 자, 상장 첫날 67,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이후 35,000원 부분까지 하락을 시켜준 뒤에 그중 절반인 이제 45,000원 부분까지 빠르게 반등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자, 한 종목만 비교 분석해보면 안되겠죠. 우리 에코아이 종목. 자, 에코아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만원대까지 엄청난 상승 시켜준 뒤에 그 뒤 마이너스 50%인 4만원 미만까지 하락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등 6만원 지점까지 빠르게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듬지팜. 자,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가 4천원 부근에서 자, 얼마? 2천원 미만까지 하락을 시켜주고 빠르게 반등 올라와주는 이런 특징들,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S 단속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495,000원, 우리가 좀 여유있게 50만원 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50만원 절반 마이너스 50% 얼마입니까? 자, 25만원이죠. 자, 25만원 선까지 하락 이후에 그 다음 반등 50% 이 30만원 후반대까지 이때는 여러분들 초급등이 나와줄 거라는 겁니다. 초급등.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 자, 우리 25만원 선 미만으로 좀 하락하게 될 때 이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평단가 작업 들어가라 말씀드렸었고요. 이거 여러분들 타점 못 잡으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201-1967-1 번호로 자, D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셨던 분들처럼 이렇게 좀 많은 분들 도움 드릴 거고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처럼 가입비 얼마인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자, 비용 발생 안 하고요. 이 비용 발생 안 하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오박사 힘내라고 댓글 자, 뭐 화이팅 이런 것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제가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마세요. 비용 발생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DS 단석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회사예요. 뭐 바이오 에너지, 플라스틱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 정말 좋은 이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 친환경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돼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이 배터리,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이 폐배터리 사업인데 우리가 19년도부터 2차전지 사업, 이 배터리 사업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배터리 결국에는 이제 수명 5년 정도로 좀 잡기 때문에 19년도에서 5년, 24년도 올해부터는 이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DS 단석이 영위하고 있는 이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떠한 종목이든 이 DS 단석 또한 기업의 가치성을 정하고 이 목표가를 설정을 확실하게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목표가 여러분들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자, 이전에 있었던 에코프로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뭐 비교 분석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전 사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 이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근데 20만원, 30만원, 40만원 올라갔습니다. 자, 벌써 3배, 4배 수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도 안 하시겠습니까? 매도? 매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확하게 뭐 100만원 해놨다. 자, 그럼 90만원, 뭐 80만원 이 선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 잡아놓고 반등 올라와주는 이 시점, 그냥 30만원 후반대가 아니라 명확하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목표가 설정도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DS라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DS 단에서 좀 앞으로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3개월, 6개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3개월, 6개월 결국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톤브릿지 애들이 아직도 18%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9만주죠. 109만주 중 3개월은 50만주, 6개월 59만주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매집 들어가고 있는 거 제가 스톤브릿지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매집 들어간, 자, 42만주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돼서 매집 들어가고 있고, 이 3개월 지점 때 수익을, 6개월 지점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톤브릿지 과거에 운전했던 종목 있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면은, 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 초반 엄청난 상승 나타나게 되면서 1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이후 절반 가격인 7,500원 미만까지 하락을 시켜준 뒤 그냥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간 언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직전입니다. 자, 풀리기 직전 1월, 2월 두 달 동안 4배까지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7,000원에서 28,000원 부분까지 4배 상승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DS 단석에서 동일하게 스톤브릿지 애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만큼 상승시켜줄 거라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지점에. 자, 지금 매집 들어간 물량 추가적으로 그리고 50만주, 자, 3개월 지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때 차익 실현 또 해버릴 거예요. 자, 더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하락 나와줄 거고, 이때 또다시 이 정도 여기서 나온 현금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매집 들어갈 거고, 예, 매집 들어간 거 추가적으로 59만주 6개월 지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결국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DS 단석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3개월, 6개월 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3개월, 6개월 지점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거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 접근으로 봤을 때 40만원 이상의 평당가, 35만원 이상의 평당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5만원, 뭐 40만원 가지고 있었다? 지금 30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반등시켜주면서 이 세력에게 털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력, 사모펀드, 뭐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이런 애들 굉장히 이득만 취하려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등을 살짝살짝 시켜주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변화 못 잡으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털려버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지금 26만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DS단에서 뭐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팩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25만원 선 이 부분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25만원에 매수 걸어놓는다? 저 물론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25만원, 24만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 또 손절 본다, 또 오박사 이 사람 문제다 라고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하락해준다 라는 말 때문에 그냥 영상 끊어버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여러분들 평단가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해주는 이 저점 부분에서 정확하게 타점 잡으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여러분들 소수점 거래라고 아실 겁니다. 자, 소수점 거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주가가 이 만원인 종목이 있어요. 자, 이전에는 예를 들어 만원이면 만원 한 주씩 살 수 있는데 올해부터 여러분들 0.5주 뭐 0.4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천원치 물량만 4천원치 물량만 살 수 있고 나머지 물량은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 여러분들 코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코인 만원 이러면은 뭐 0.1단위 0.2단위 뭐 0.3단위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소수점 거래가 진행된다라는 건데 지금 22년도 9월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부터는 모든 증권사에서 뭐가 된다? 자, 의무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무화가 된다? 이 DS 달석처럼 주가가 무거운 종목들, 뭐 30만원, 40만원, 이런 종목들이 큰 이슈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큰 이슈 받게 된다? 당연히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정, 이 소수점 거래의 일정까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소수점 거래는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이는 번호로 소수점 거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일정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의무화 발표되기 전에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랑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저랑 소통 안 하시면은 제가 도움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타점 잡아달라는데 제가 영상에서 얼마 말씀드리면은 제 방송 보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타점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구독자분들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도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이 오박사 소통방 좀 초대해드릴 겁니다. 제 썸네일과 동일하죠. 정확한 타점, 여러분들이 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 변화, 목표가 설정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는데 이거 왜 도와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저희 구독자분들 이렇게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둔한 사람은 기회를 몰라보고 평범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우리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요. 기회를 붙잡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 보이는 번호 201-9671 번호로 여러분들 소통방, 자, 소통방이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 초대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DS 단석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시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 DS 단석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이 시점에서 절대로 손절 금지입니다. 자, 손절 금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손절 금지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D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좀 타점 잡아드릴 거고 저랑 소통하는 이 소통방이라 남겨주시면은 소통방 제가 초대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소수점 거래 일정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수점 거래 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수점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저랑 소통하면서 우리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 챙겨가시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여러분들 한 주가 지났죠. 오늘 일요일이 마감되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추천해 드릴 거고 제발 좀 저랑 소통하면서 자, 24년도에는 어떻게 자, 많은 수익 보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은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박사였습니다.